안녕하세요. 황코TV 황컴입니다. 오늘은 노트북 수리 영상이고요.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. 보시면 이렇게 줄이 생겨요. 이렇게 간단하게 수리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게 구매하신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보증 수리를 받으면 더 가격이 많이 나오고요. 이쪽 가려주고 노트북 모델은 NTX460 모델이네요. 그리고 구매하신 지는 13-14년 정도 된 노트북으로 보이고, 대부분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워런티가 1년입니다. 요즘 나온 것도 다 보증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보증 수리가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보증 수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리고 PC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썼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, 뭐 쓰신 지 얼마 안 된 노트북도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원인은 이제 케이블 쪽 접점 문제의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그 노트북에 이제 모니터 패널 쪽으로 들어가는 케이블 지우개로 닦아주시거나, 아니면 이쪽 하단부 쪽에 메인보드에서 모니터로 연결되어 있는 영상 잭 쪽에 접점 쪽만 살려주면 이렇게 줄이 생기고, 보시면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깜빡인 것 때문에 그 카메라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, 저 가운데 쪽에 이렇게 뭐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이 있는데, 이거는 뭐 노트북이 뭐 액정이 깨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건 수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사무용으로만 쓰시기 때문에 PC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. 보면 지금 좀 증상이 좀 더 심해졌는데 꺼졌네. 꺼버렸어요. 그래서 노트북을 일단 끄고, 이것도 제가 이제 좀 나사를 제거하다가 영상을 찍을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. 빠르게 보여드릴게요. 키보드 먼저 분리해주면 이쪽 안에 피스가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이거를 빼야지 기판이 분리가 돼요. 항상 요거 잘 확인하시고, 혹시나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재료사마다 다르고 기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 제품 번호를 검색하시면 그 뭐 개봉하는 뭐 이게 뭐 분해 영상이 있어요. 그 천천히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. 내려서 기판 제거해 줍니다. 스피커 쪽까지 제거해주고, 제거해주고, 안에 오래 쓴 것 맞네요. 네, 이거 많이 쌓였네요. 네, 먼지 청소를 먼저 하고 이제 다음 점검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다 청소를 했고요. 보면 이게 모니터 영상 잭입니다.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모니터 위에 상판, 항상 모니터 쪽 여실 때는 LED가 안 깨져야 됩니다. 수리하려고 깨먹으면 수리하는 의미가 없죠. 그래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밑에 뒤판을 봐줘야 돼요. 보면 이 접점부, 그리고 이 접점부 이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아까 같이 지지거리는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. 이제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떻게 뭐 세척하다가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, 이제 케이블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케이블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필름형으로 돼 있는, 한쪽은 이렇게 꽂는 형식이고 반대쪽은 필름 형식인 데가 있어요. 그런 데는 이제 지우개로 살살 닦아주면 되지만,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괜히 닦아줬다가 이 핀이 손상되면 청소하는 것만큼 만도 못 해줘요. 그렇기 때문에
앞에 말했던 이제 BW100 같은 이제 접전 부활제로 꼭 붙여줘야 되니까 화풍기 붙여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는 김에 다른 소자들도 같이 세척이 되도록. 먼지가 많이 쌓였죠. 건조시켜줍니다. 케이블 쪽 이제 접점 쪽 다 살려놨고요.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예, 지그재그거리지도 않고 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죠. 그래서 간혹 운이 없는 경우는 이제 케이블만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접점 쪽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굳이 케이블은 교체 안 하지 않았고요. 지금은 하드디스크를 제거해놨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나파운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걸 이제 끄고 이제 다시 조립을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부팅까지 한번 더 테스트하겠습니다. 조립은 분해의 역순 항상 말씀드리죠. 네. 빼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지만 다시 끼우실 때도 최대한 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고정하는 게 없어서 테이프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. 부팅이 오래 걸려가지고 영상을 잠깐 끊었습니다. 이렇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케이블에 있는 접점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 타는 것처럼 지지직 거렸던 증상이고,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케이블을 교체 안 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따라 하실 수 있고요. 항상 작업하실 때 다 좋은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액정 안 깨지게끔 그거 주의하시고, 케이블 기존에 깔려 있는 거 절대 끊어지지 않게끔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. 예, 플라스틱이 옆에 뭐 이런 쪽이 한두 군데 깨지는 거는 잡고 있는 게 깨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. 나사로도 고정을 시켜주고 옆에 있는 것도 잡아주니까 굳이 상관은 없는데, 가장 중요하실 거는 기존에 있는 쓰고 있는 부품들이 깨지지 않게 점검을 하셔야 되고, 그래서 집에서 혼자 못 하실 것 같으면 꼭 수리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